여러분, 혹시 벽에 걸린 그림이 몇년 후에 당신을 백만장자로 만들어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상상만 해도 흥분되지 않나요? 바로 이것이 아트테크의 매력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어느 날 우연히 벼룩시장에서 5만 원에 산 그림이 실은 피카소의 초기 작품이었다면?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답니다. 2010년 미국 버지니아의 한 벼룩시장에서 한 여성이 7달러에 구입한 그림이 르누아르의 1879년 작품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바로 아트테크의 매력이죠. 아트테크 그게 뭐야? 먹는 건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겠죠. 아트테크는 아트와 재테크를 합친 신조어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술 작품을 사고 팔아 돈을 버는 방법이에요. 그림 보는 걸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아트테크의 첫 걸음을 뗀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을 사는 것처럼 마음에 드는 신진 작가의 그림을 구매하는 거예요. 그 작가가 유명해지면 여러분이 가진 그림의 가치도 덩달아 올라가는 거죠. 마치 아이돌 연습생 시절부터 응원한 팬이 그 아이돌이 대박나면서 함께 빛나는 것과 비슷해요. 잠깐만요. 미술이랑 돈이 무슨 상관관계예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이들은 아주 친한 사이입니다. 미술 시장에는 마치 주식 시장과 비슷해요. 작가의 명성이 올라가면 작품 가격도 올라가고 희소한 작품일수록 가치가 높아지죠. 미술과 금융, 이두 분야의 만남이 바로 아트테크의 핵심입니다. 재밌는 예를 들어볼까요? 1973년 택시 운전사 로버트 스컬은 50달러에 구입한 제스퍼 존슨의 작품 세 개 깃발을 1986년 무려 960만 달러에 팔았어요. 13년 만에 19만 배의 수익을 올린 거죠. 이게 바로 미술과 금융의 짜릿한 만남이에요. 자, 이제 아트테크의 매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아트테크의 가장 큰 매력은 뭐니 뭐니 해도 일석이조예요. 아름다운 작품을 감상하면서 동시에 돈도 벌수 있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상상해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 커피를 마시며 바라보는 그 그림이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마치 매일 물을 주는 화분에서 돈이 자라나는 것 같지 않나요? 게다가 미술품은 특별한 세금 혜택도 있어요. 예를 들어 생존 작가의 작품은 가격에 상관없이 비과세랍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할 때 세금 걱정에 머리 아프셨던 분들에겐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마치 면세점에서 쇼핑하는 것처럼 기분 좋은 투자를 할수 있어요. 또한 미술품은 인플레이션에 강하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져도 좋은 작품의 가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거든요. 그야말로 가치를 지키는 투자인 셈이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미술품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지막으로 미술품 소장은 당신의 품격도 높여줍니다. 멋진 그림이 걸린 당신의 거실. 상상만 해도 근사하지 않나요?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 이 작품 참 멋지네 라는 말을 들으면 그 뿌듯함이란. 자, 이제 아트테크가 조금은 흥미로워 보이시나요? 다음 장에서는 미술 시장의 구조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첫 아트테크 여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다음 대박 투자 사례의 주인공이 될지도 모르니까요.